15연승에 도전하는 안양 한라가 이제 홈에서 오지 이글스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6-2017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오늘 안양 한라와 오지 이글스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내겠습니다. 오지 이글스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안양 한라와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게임을 팀을 뚫어서 많이 처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퍼스트보다는 세컨에 있는 이제 쿠지 선수가 있는 라인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은 다시 끊겼습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자, 슈팅 슛! 네, 막았습니다. 메탈천 선당. 지금 들어갔군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반 슈팅을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슈팅이 있었던 예, 것으로 보입니다. 리바운드로 재차 실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역습 기회 관찰에 있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순간 1위를 주는 바람에 슛을 쏘고 첫 번째는 막았는데 아 다시 들어갔군요. 오바라 선수의 리바운드 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카시 선수의 골로 인정해냈고 테라우 선수의 도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 씁니다. 오른편 연결 안쪽에서 들어갔습니다. 김원중. 자, 주장 역할을 톡톡 해내는 김원중. 동점골 만드는 안양 한라입니다. 뭐 김원중 선수가 드리블 안 하고 바로 쐈던 게 사각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의 슛이 워낙 날카로웠어요 지금. 네. 지금은 앞서 저희가 리바운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던 각이 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김원중이 그 허점을 노렸습니다. 예. 오노다 선수도 골리도 보면은 아 저 각에서 슛을 쏘려야 하고 안일하게서 판단했던 것 같고요. 네. 좀 바로 쐈단 말이에요. 좀만 그렇죠. 한 타임만 더 조금 더 늦게 쐈다 그러면은 각이 죽어가지고 그냥 패드 맞고 나왔을 텐데 패드하고 모습으로도 여러 과정으로서 필요한 모습이 있겠습니다. 반대편 연결. 빼냈어요. 안진입니다. 안진이. 안진이. 지금은 마이클 하자였군요. 개인 기능력 선보였던 마이클 하자. 역전권을 만드는 안양 한라입니다. 뉴트럴 존에서 파기 하이를 또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 리시브를 했던 것도 보면은 지금 놀라운 골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기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또 심리적으로도 본인이 예. 여유를 갖고요. 지금도 이제 나오는 네. 팍을 제대로 잡았어요. 슛으로는 척하면서 네. 백핸드를 바로 제껴서 글러브 천장으로 쏜 것도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좋아요. 마이클 하자가 오늘 경기 포함해서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 조민호. 빌려줍니다. 기회요. 내치기면 6골. 안양 한라 3-1 만듭니다. 지금은 완벽한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묘하게 조민호 선수가 상대편 가랭이 사이로 팍을 잘 밀어줬어요. 네. 여러 선수를 고루 기용을 하면서 뭐 플란트라치 조민호가 또 신상훈 쪽으로 열어줬고 테스위드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조민호 선수가 가랭이 사이로 패스를 신상훈 선수한테 제대로 줬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스크린이 테스위드 선수 스크린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뭐 키파가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 몰랐어요. 네. 신상훈 선수가 올 시즌 20번째 골을 작성을 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네. 다시 덕톱 진행이 됐고 3피리어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기회예요. 예. 브레이크웨이. 좋아요. 신상훈. 득점이에요. 인정이 됐군요. 득점이 됐습니다. 신상훈. 자, 지금은 워낙 빠르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들어갈 것을 인정이 됐습니다. 키파의 가랭이 사이로 먼저 팍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예. 신상훈 오늘 경기 멀티골. 안진이가 도움을 추가하면서 스코어가 4-1이 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완벽한 브로크웨이인데 네. 예. 턱이 잘 안 보이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뭐 네. 가랭이 사이로 들어갔는데 아. 예.
이제 가랭이 사이로 해서 이쪽 포스트 안쪽으로 이제 먹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예. 지금 패드가 좀 가려서 안 보였는데 아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없던 폭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오지글스 공격인데요. 어. 오 들어갔군요. 마지막에 넘어지면 도메키 선수가 네. 집어넣으면서 도메키의 골이 네. 성공이 됐습니다. 좀 5분 남았지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격을 하게 되는 오지글스 도메키의 골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넘어지는 자세에서 나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아, 도메키 선수의 네. 들어가는 순간 놓쳤어요. 네. 뭐 메탈등 골리도 글러브를 갖다 댔지만 맞고 들어갔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후에 넘어졌군요. 네. 두 명 사이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베이유인데요. 슈팅 기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골 차. 아카시의 골로 보이는데. 예. 13초가 남았기 때문에 아 물론 분명히 우위에 있는 것은 안양할라가 맞습니다만 지금 뭐 레프리한테 약간의 초가 흐르지 않았냐라고 또 어필을 살짝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엠티네 플레이가 일단은 통했습니다. 다카시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카시도 오늘 경기 통해서 20번째 골 작성이 됐습니다. 19번째, 20번째 골을 작성하는 다카시. 타임이 또 좋았네요. 네, 작전 타임 요청을 치다 보면은 역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어떻게 보면